창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지인들이 말리기부터 시작하죠. 너 그거 하면 망한다. 회사 생활이나 잘해라. 요즘 경기 알면서 무슨 창업이냐? 라고 말이죠. 그런데 창업을 꼭 해야 되고 창업해서 밥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는 고민이 들어서 창업을 생각을 하는 건데 자꾸 주변에서는 망한다느니 바보라느니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. 요즘 시대에 창업하면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을 게 분명해요. 그들에게 창업이라는 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, 그런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창업을 해서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돈도 좀 잘 벌고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부러워할 게 분명해요. 왜? 자기들이 말렸는데, 그거 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말렸는데 지켜보니까 안 망하고 자기보다 더 잘 살거든. 반대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. 똑같은 말이라도 혹시나 돈을 까먹진 않을까.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는, 내 가족은 장사할 성향이 아닌데 뭐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어보기도 해요.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언도 해주고 필요 이상으로 알아봐 주기도 해요. 이런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복받은 거예요.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. 아무 생각 없이 창업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단지 언론에서 떠드는 말, 그리고 주워들은 말,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.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템은 어떤 것이며 시장성이나 성향 자체가 창업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가름을 잘 못해요. 그저 망한다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만약 하나 창업하면 망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창업해서 자기보다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여유도 있어 보이고 술도 턱턱 사주면 이미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그런 사람들 특징이에요. 그저 회사나 잘 다니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고 자기 개발도 전혀 없고 승진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. 아니, 오래 다녀서 승진을 한다고 쳐도 부하 직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, 한마디로 꼰대 스타일인 게 분명해요.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다 망하는 창업 뭐하러 하냐고, 바보가 아닌 이상 요즘 시대에 창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, 그럼 지금 창업해서 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창업하려고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준비하는 사람들,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바보겠죠? 시야가 좁은 건 혼자서 아, 나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, 괜히 더 넓은 시야를 보는 사람들한테 굳이 참견을 하고 비아냥대고 꼴랑 자기는 실제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원 렌즈 낀, 망원 렌즈 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. 표준 렌즈도 되지 못하는 주제 말이에요. 물론 망할 수도 있죠.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망할까봐 평생 창업하면 안 되겠죠? 너무나 자주 듣고 귀에 박힌 말이 있죠. 그래서 딱히 하기는 싫은데 오늘 필요하니까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. 아, 식상하다. 사실 전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저도 그렇게 용기가 썩 있는 편도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용한 말이긴 한데, 이 말을 풀어보면 일단 용기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중에 실패와 성공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실패와 성공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. 그리고 또 실패하더라도 겪는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치가 있겠죠. 이 경험이라는 건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. 백날 책으로, TV로, 뭐 유튜브에서 영상 아무리 봐도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. 참고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. 자,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확률로 들이대죠. 10명 중에 8명이 망하니까 너는 8명 중에 한 명일 거라고. 이건 거의 뭐 쌍욕해야 마땅한 사람인데, 뭐 대놓고 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분명히 속으로 쟨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확률이 없으니까, 20% 확률밖에 안 되니까. 그럼 확률상 그놈처럼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? 그리고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?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보통의 창업을 말리는 사람들을 보면 회사 생활 지긋지긋해 해요.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지도 못해요. 왜? 용기가 없으니까.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아야지 먹고 사니까. 일도 자기랑 너무 안 맞아.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요. 발전 가능성도 없고 연봉 두 배로 뛰면서 이직하기는커녕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 창업해서 장사하는 사람들, 처음에 장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축하해주고 정말 잘될 거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. 오히려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바보라고 놀렸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
무언가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부분의 의견에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대 흐름에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,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분들, 주변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창업을 할 거란 얘기 사람 잘 가려가면서 하세요. 괜히 앞서 말한 저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참견이나 하고 사기 꺾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만약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. 너처럼은 살기 싫다고.